하비킹 영상 송수신기, 영상 송수신기와 FPV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에 들어와 있고,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글 설명서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FPV 고글을 위한 EPP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글 안에 들어가는 모니터고요. 영상 송수신기와 카메라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어떻게 해야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수신기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영문 설명서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제 각종 케이블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케이블이 되게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그마한 요 부분이 영상 송신기입니다. 영상 송신기는 영상 송신기에 전원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안테나를 먼저 꽂으셔야 됩니다. 안테나가 안 꼽혀있는 상태에서 영상통신기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영상통신기가 바로 이제 손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안테나를 먼저 꽂으셔야 됩니다. 안테나에 보시면 RX라고 적힌 것과 RX라고 적힌 것과 TX라고 적힌 것이 있습니다. TX라고 적힌 게 트랜스미터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통신기에다가 돌려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RX라고 적힌 것은 영상 수신기에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시고 이제 영상 송신기와 카메라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케이블들 중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한쪽은 전원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3핀짜리 커넥터 하나와 3핀짜리 커넥터 하나와 그리고 4핀짜리 커넥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요 케이블입니다. 요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는 3핀을 사용합니다. 요 카메라의 3핀 커넥터에 자, 요 케이블에 있는 3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맞도록 연결합니다. 빨간색이 가에로, 가쪽으로 가게끔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송신기는 4핀을 사용합니다. 요 영상 송신기의 4핀 단자에는 방금 카메라에 꽂았던 것과 같이 이제 나와 있는 요 케이블입니다. 요 4핀 케이블을 여기에 마찬가지로 극성을 잘 보시고 연결해 주십시오. 자, 요까지만 연결하시면 영상 송신기 쪽은 거의 지금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전원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전원은 바로 11.1V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기체에 장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거를 연결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기체 쪽에 배터리를 하나 연결하시겠죠. 기체 쪽에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이건 이제 기체의 전원에 들어갈 거고요. 요 선이 항상 남게 됩니다. 요거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밸런스 케이블이 항상 남게 되죠. 요 밸런스 단자를 여기다가 연결하시면은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이 이 배터리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시면 이렇게 영상통신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통신기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지금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수신기와 모니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꺼내 보시면은 모니터에 세 가닥의 선이 있습니다. 자, 요 빨간색 선이 전원을 넣어주는 곳이고, 흰색과 노란색이 각각 음성과 영상 단자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케이블 두 중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겨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답터 잭이 하나는 가늘게 되어 있고 하나는 굵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가는 잭을 영상 수신기의 DC12V라고 적혀있는 요쪽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굵은 잭은 모니터의 빨간색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하나만 연결하면 여기 영상 수신기와 모니터 둘 다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이어폰 잭으로 되어 있고, 예,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RCV 단자가 되어 있는 잭입니다. 이거를 연결을 하시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나머지는 다른 것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노란색만 연결하시면 되고,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음성 단자인데, 음성 단자는 실제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영상 수신기 쪽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은 모니터에 바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화면이 나오죠. 혹시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안 나온다면은 이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이 영상 수신기의 상단에 보시면 CH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F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CH는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뒷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뒷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FR을 누르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죠. 기본적으로는 채널 28번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상 송신기에서 채널을 바꾸신다면 영상 수신기에서도 채널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영상 송신기의 채널은 이 송신기에 보시면 조그만한 이 딸깍딸깍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예, 이 딸깍딸깍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예, 이동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자, 영상 송신기와 카메라는 이대로 기체에 장착을 하시면 되고 영상 수신기와 모니터는 이대로 이 안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